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강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 교사 김철홍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주요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파워포인트의 주요 기능을 다룰 수 있다입니다. 포인트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슬라이드쇼를 동영상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의 녹화는 리본의 슬라이드쇼 탭에서 할수 있는데, 이때 화면이 직접 녹화되는 건 아니고 음성만 녹음이 됩니다. 앱에서 슬라이드와 조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슬라이드쇼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시간,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등을 포함할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녹화가 시작되면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녹화가 끝이 나면 마이크 아이콘이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표시되는데 기본 속성은 숨김입니다. 모든 녹음 내용은 슬라이드쇼 탭에서 개별 또는 전체 삭제가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파일 탭으로 갑니다. 파일 탭에서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영상의 품질, 기록된 시간 및 설명의 포함 여부, 동영상 파일의 형식 등을 정하면 자동으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해 보면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데 매우 유용한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을 익혀 보았습니다. 다음은 북마크 기능상에 자막을 넣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로 준비한 동영상인데요. 필요한 만큼 재생을 하고 자막이 필요한 위치에서 재생을 멈춥니다. 그리고 플레이백 메뉴에서 북마크를 추가합니다. 추가된 북마크는 재생 창에서 작고 노란 동그라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글 상자를 추가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Hello World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 글 상자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Fade In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트리거 옵션에서 만들어 놓은 첫 번째 북마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자막이 사라지게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필요한 만큼 동영상을 재생하고 이 부분에서 북마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북마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사라지게 할 자막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므로 이번에는 fade out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리거는 당연히 두 번째 북마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로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마크 위치에서 자막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파워포인트 365에는 신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발표자의 말을 인식해서 자막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실시간 번역을 통해 다른 언어로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파워포인트 365 슬라이드쇼 탭에서 자막 설정을 클릭합니다. 여러 개의 옵션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음성 언어 옵션에서는 지원하는 언어 목록을 보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막 언어 옵션도 똑같이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고르면 실시간 자막이 되고, 영어 등을 고르면 실시간으로 번역 자막이 나갑니다. 여기서는 영어를 고르겠습니다. 그 외에 자막의 위치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중에 자막을 켜거나 끄기 위해서는 단축키 J, 알파벳 J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본 설정은 자막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매력적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녹화 기능, 자막 삽입, 라이브 캡션 기능을 잘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틈틈이 연습해서 꼭 자신의 것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드 교사 김철홍이었습니다.